슈퍼 퍼치. 구독과 좋아요 각종 피드백 감사합니다. 다음 라운드 경기 픽해주시면 그 경기 분석하겠습니다. 파워 축구. 예, 전북입니다. 마지막 우승 언제였습니까? 2005년이었습니다. 트레블 하겠다고 공언했던 모라이스, 그 약속 지킬 수 있을까요? 예, 성남입니다. 이제 FA컵이 살 길이에요. 이제 나머지 팀들은 다 리그 우승 노려볼 수 있지만 성남은 아니거든요. 양팀 FA컵 통산 전적 비교를 하면 전북이 세 가지 부분에서 앞섭니다. 승률, 득점, 실점. 승하고 패는 동률이지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난다고 볼 수 없어요. 성남 같은 경우는 성남 일화 시절에 정말 고스탯을 쌓았기 때문에 그 유산으로 지금껏 어떻게 보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양팀 다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양팀 리그 성적을 비교하면은 뭐 전북은 2위고 성남은 9위이기 때문에 뭐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승이면 승, 득점이면 득점, 실점까지. 그래도 뭐 전북은 뭐 공격에 좀 비중을 두는 팀이고 성남은 수비에 뭐 중점을 두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근데 아셔야 될 게 성남이 올 시즌 전북 만나서 안 졌습니다. 두 번 다. 예, 홈팀 하디슈입니다. 전북 트래블 달성의 첫 걸음은 이제 FA컵인데 마지막 우승이 2005년이고 마지막 결승 진출은 2013년이었습니다. 2000년 초반때만 해도 FA컵 강자는 전북이었거든요. 지금은 리그 강자가 됐지만 아 정말 명가치고는 너무 먼 기억이에요. 원정팀 하디슈입니다. 성남은 어게인 2014를 외칩니다. 왜냐? 2014년 FA컵 4강전도 전북 원정이었고 그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끝내 결승전에서 FA컵 차지했단 말이죠.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그때랑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전북은 리그에서 강하고 성남 언더독. 기적이 이루어질까요? 주요 선수 FA컵 성적을 비교하면은 전북은 구스타보 선수, 와 진짜 부산전 해트트릭 대박이었죠.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세 골 박아넣고 그 뒤를 조규성 선수가 도와줄 걸로 보이고, 성남은 빈공에 시달려요. 하지만 FA컵에서는 토미가 있습니다. 세 경기에서 두 골 넣고 이태희 선수도 210분 동안 두 경기 1도움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FA컵 득점 실점 시간대를 보겠습니다. 전북은 두 경기에서 8득점, 이 두 경기에서 3실점을 했는데 연장 전반의 최다골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서 손준호, 쿠니모토가 골을 넣고 뒷심이 강한 모습을 보였고, 성남 같은 경우는 3경기 3득점, 3경기 1실점. 아 득점은 저조했지만 수비가 강했어요. 토미 선수 최다 득점. 홈팀 최근 FA컵 9경기 성적을 봅시다. 전북은 시드 배정을 받아서 두 번을 이기고 올라왔지만 그 전 전적을 보시면은 아 K리그 2부 팀한테 덜미를 좀 많이 잡혔어요. 뭐 어떻게 보면 3패를 하고 있다는 게 진짜 뼈아픈데, FA컵에서는 전북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단 뜻이에요. 성남 FA컵 최근 9경기 성적을 보시면은 성남은 3부 리그 팀에게 발목을 많이 잡혔어요. 두 번이나 잡혔고, 그렇지만 K리그 1부 팀과 2부 팀에게는 패가 없습니다. 최근 3경기도 한 골을 넣으면서 꾸역꾸역 이겨냈고, 대구와의 FA컵 16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4강까지 올라왔습니다. FA컵의 사나이 구스타보 선수 뭐 16강 부산전 해트트릭으로 뭐 나무랄 데 없는 FA컵 사나이고, 출전 시간은 많지 않지만 11경기 벌써 8골 1도움이에요. 정말 집중력이 좋은 선수고, 토미 선수 같은 경우는 FA컵 3경기 2골이고 K리그에서도 두 골을 넣었지만 출전 시간에 비해서는 그래도 제 몫을 해주고 있다는 평가예요. 네, 뭐 날개 선수들의 대결이죠. 바로우 선수 549분 동안 11기 1골 3도움을 넣었는데 지난 19라운드 성남전에서 35분 아무것도 못 보여줬어요. 유인수 선수는 할 말이 많아요. 1574분 동안 20경기 2골 3도움. 뭐 날개 포지션에 거의 왼쪽은 다 뛸 수 있고요. 지난 전북전에 1골 1도움 올렸던 기억 살려야 됩니다. 아 진짜 대단한 활약이었어요. 최근 리그 맞대결은 9월 5일에 붙었습니다. 이번 달에 또 다시 만나는데 유인수 선수의 대단한 활약, 1골 1도움, 박태준 선수의 골을 묶으면서 전북을 2대0으로 발목 잡았어요. 정말 축구란 게 대단한 겁니다. 전북이 울산을 이기고 성남이 울산을 못 이겨도 성남이 전북을 이길 수 있는 게 축구예요. 최근 FA컵 맞대결은 2014년에 만났습니다. 그때도 4강전이었고 전북 원정에서 성남이 연장까지 가는
승부 끝에 승부차기로 갔는데 승부차기 5명의 선수가 모두 골을 성공시키면서 전북을 격파하고 결승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이번에도 전북 원정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양팀 예상 포메이션을 보시면 4-5-1대 3-6-1로 격돌할 걸로 보입니다. 바로우 선수 지난번에 조규성 선수가 그 자리를 대신했고 U22가 그래도 약한 편에 속하는 전북인데 이번에 그런 걱정 없어요. 손준호 선수도 나오고요. 네, 성남 같은 경우는 뭐 빠꾸가 없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 풋백을 했지만 3-6-1로 전북을 잡아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3-6-1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승부차기 얘기도 해야겠죠. FA컵 통산 승부차기 전적을 보시면은 전북은 13전 5승 8패고 승률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성남은 15전 전적이 많고 7승 8패입니다. 승률이 그래도 좋은 편이고 최근 경기에서도 승부차기 승리를 했죠. 올해 뭐 그 골키퍼 승부차기 골키퍼는 세컨키퍼가 나올 수 있지만 주전키퍼 송범근 선수가 클린시트 8회 김영광 선수는 7번에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흥미로운 승부. FA컵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 4전 1승 1무 2패로 전북이 1전 뒤져요. 하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는 1승 1무로 표면상에 앞서지만 1무는 승부차기이기 때문에 무승부로 기록된 거예요.